아름다움이라는 네,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박기영 씨가 이 바이올린의 현 그중에서 한 올 같은 소리를 내는 가수라면 이번에 소개드릴 가수는 피아노 금반 같은 예, 뚜렷한 예, 흑가벽이 뚜렷한 파워 예, 건더케지는 여러분 저구 씨를 박수. 저구 씨가 예, 락 메들리로 예, 분위기를 띄우겠습니다. 와우.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여인을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누구나 한번 보면 자꾸만 보고 있네. 그 누구의 여인인가 정말로 같이 해야 돼요. 아셨죠? 봄이 오면 강산에 꽃이 피고 야금 피면 꽃들이 만발. 저구씨, 아, 그 어릴 때 말이죠. 네. 아주 어릴 때 동네에서 어땠어요? 무슨 애들한테 그냥 무슨 애들이 꼼짝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 8살까지 동네에서 네. 저희가 여잔지 몰랐어요. 아. 친구들이. 자신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혹시? 저도 잠깐 좀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애들하고? 네, 그래서 네. 막 그냥 옷도 막 아무렇게나 입고 막 머리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네. 어릴 때 굉장히 못난이였어요. 아, 예. 눈만 새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씻겨놓으니까 이쁘더래요.
아유. 아, 시켜놓으니까 이뻐서 아 예. 우리 엄마도 그때 아 딸이지 그랬대. 아, 예. 아니 네. 노래 부르시는 네.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여기 에너지의 가수는 무대에서 네. 이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여기 다 숨기고 있어. 네. 다 다 20대고 약간 이게 청소년인 것 같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네. 저 정은 씨도 시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예. 선생님 오늘 원더우먼인데 나 원더우먼 예. 왔는데 와 정말 예 팔찌도 멋지고 네. 야, 오늘 의상도 정말 예. 네. 특별히 저는 제가, 방송에 잘 이렇게 잘 안 입어요. 네네 너무 아, 튀기 때문에 네. 안 입는데 오늘 네. 우리 선생님 아 우리 제 최백호님의 아, 이 방송은 정말 수준 있기 때문에 샵에 갔다 왔어요. 아, 방송 출연은 얼마 안 되는데 예, 본전도 아, 안 되겠네요. 체크라 우리 매니저가 안 가르쳐줘. 아니 그 제가 이 네. 방송을 이제 처음에 스태프분들하고 네. 계획을 할 때 네. 뭐라고 하셨나면 우리 저 PD 이정은 PD가 네. 제백호의 여인들. 나 이 말 할 때 제일 좋아. 제가 원래 이상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60살에 우리 선생님 같은 그런 분하고 이제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나이가 드니까 이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근데 실속이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10주년 벌써 10년 동안 제가 해오면서 정우 씨하고는 참 인연이 많았습니다. 많이 출연도 하셨고 그죠? 네. 공개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고. 네, 혹시 뭐 출연료가 싸서 그런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항상 장난이고요. 예. 항상 이렇게 불러 주시는데요. 오면은 너무 좋아요. 제가 막 받아가요. 아. 다 숨기고 있죠, 지금? 아, 다 숨기고 있다니까. 자, 정우 씨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아, 네. 이 노래는 뭐 우리 남한 시대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이 하루만 예,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까 락을 할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에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아 빨리 좋은 짝을 만나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없으시죠? 60에 60에 좋은 친구를 만난 것도 그죠? 모든 것을 다 넘어섰을 때 네. 정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아무런 뭐 의견? 아무런 뭐지? 욕심 뭐? 아무런 조건. 아 똑똑해. 제가 머리에 잠깐 단어가 별로 없어. 네, 아. 네, 하여튼 그런 사람이. 네, 네. 그 원래 선생님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친구 같은데. 친구. 여생을. 친구. 저구 씨는 제가 보기엔 저구 씨 세대는 100살 넘어 살아요. 100살이요? 아, 넘어 살아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정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60, 70이면 30년을 더 살아야 돼. 같이? 네. 아, 좀 생각해요. 80에 만나야 돼. 그 남자라는 존재가 어떤가요? 어떤 그 시각으로 보고 있나? 그러니까 남자라는 존재가 필요하고 막 절실하다면 결혼하셨을 텐데. 네. 약간은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은 남. 그건 아니고요. 어느 날 눈에 팍 튀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간혹. 너무 많아서. 많아서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 여기는 이렇게 막 귀엽고 예쁘고 멋있고 막. 아우 저 사람 저렇게 몸매 막 이러고. 안 되겠다. 제가 이게 네. 좀 안 좋아요. 네. 네, 뭐 남자는요. 네. 선생님 정말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는 남자는 여자는 모성이 있어서 아름답고요. 남자는 보호 본능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성을.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남자도 많아요. 그런 남자. 못 일으키는 거. 언제가? 예. 보호 본능을 못 일으키는 거. 혹시 보호 본능을 느끼기 위해서 남자들이. 하여튼 낭만시대가 네. 10년을 이렇게 오는데 네. 저구 씨가 해주셨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일단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낭만시대에서는 좋은 노래. 항상 그리고 항상 우리가 전화를 들으면 항상 뛰어와 주셨고 정말 덕분에 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시고 좋은 네. 노래도 앞으로도 많이. 새 앨범 계획은 없으신가요? 콘서트를 4월 20일 날 네, 콘서트 하세요. 희귀 난치병 어린이 선 네. 콘서트를 해서 예.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구 씨 노래 네. 이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노래? 가슴이 뛴다. 아, 네. 어느 프로 이렇게 쓰고 하는 프로에서 네 예. 이제 그 나가지 마세요. 독도 가세요. 예. 아니 저는 안 좋아요 가면 쓰고 하는. 나오셨죠? 아니 저는 안 나왔어요. 아, 예. 다 완전 들켜요 선생님 뭐 이러면 예. 바로 나와요. 자 저구 씨 가슴이 뛴다 들으시죠. 마음이 떨려
다시 세상을 향해 다시 너만을 위해 가슴 내 가슴이 뛴다 정우 씨에게 박수 보내주십시오.